집안 내력들을 보면 꼭 집안에 꼭 자살만 꼭 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상문이 들었을 때 줄줄이 자살귀, 그게 실제로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자살귀가 심해 진짜 자살을 하는... 네, 하죠. 집안 내력들을 보면 꼭 집안에 자살만 꼭 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상문이 들었을 때 줄줄이, 아니면 갑자기 상문이 들이닥쳤는데 계속해서 연달아서 자살을 한다든지, 일명 뭐 나비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신령님 전에서 말씀으로는 사자가 잡아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말로. 제가 자살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사자가 잡아간 것도 맞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명한 거는 그 사람 또한 그 조상 내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죠. 자살을 하는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조상이 실려서 왔을 경우에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살을 하셨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자살을 하셨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죽은 남편이랑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실려서 오신 거죠. 근데 자기가 역시 너무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강에서 뭐 물 쪽에서 그 남자분이 자살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꾸 뛰어내리게 하려고 하고 자살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본인이 요새 죽고 싶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당은 아니지만 일반인 중에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남자분이 옥상을 봤는데 옥상에 귀신이 이렇게 하늘을 땅을 내려다보면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그 장소를 또 가니까 사람이 거기서 귀신이 와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이실까요? 저희도 보일 때도 있고 감으로 맞출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사만이라고 해요. 화경, 그리고 여기로 볼 때도 있고 눈으로 볼 때도 있고 여기 마음의 눈으로 볼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귀신들을 매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살아? 그냥 직감적으로 저기에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직감적으로 저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진짜 귀신을 볼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로 뭐 살아생전처럼 이렇게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로 고민으로도 오는 손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 또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한테 내가 살고 싶다고 간절히 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갇혀 있다 보면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가족들도 있고 저희 신엄마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또 새롭게 저는 또 느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신령님 전에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꼭 뭐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가족들의 도움을 청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은 수세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물에 퉁퉁 분 수세기도 본 적이 있었었고. 네, 네, 네. 안 무서워요? 아니 무섭죠, 당연히. 그냥 그림자의 형태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